안녕하세요. 정원생 기술교실의 정원생입니다. 오늘 뭘 할 거냐면, 오늘은 요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MG995 서버 모터에 펜 필터,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펜 필터를 지금 단 겁니다. 펜 필터를 단 건데, 요거는 우리가 보통 서버 모터 하면, SG90 서버 모터 해가지고 찌그만 서버 모터 이용하는데 요거는 SG 서버 모터 한 두 배 정도 되는 크기에 그리고 힘도 센 그런 서버 모터입니다. 요걸 이용하면 SG90이라든지 MG90이라든지 작은 서버 모터를 이용해서 작품을 만드는 것에 비해서 크기도 크고 힘도 더 센 그러한 로봇 팔이라든지 로봇 다리 등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한번 오늘 조립하는 방법을 조립을 한번 해볼 건데 먼저 지금 요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걸 아두이노에 한번 연결해 보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요 오케이. 아야, 엄청 힘도 셉니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로봇 팔이라든지 로봇 다리라든지 뭐 서버 모터 작품을 만들면 좋겠죠. 힘도 엄청 세고 힘도 세고 크기도 크고 하니까 뭐 전류도 많이 먹겠죠. 자,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자, 그래서. 요걸 만들 건데, 요거 필요한 거는 뭐냐면, MG95, 서브 모터랑, 그리고 펜 필터가 필요한데, 요거 딱 보시면, 안에 보시면, 이러한, 봉지에, 이러한 부속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자,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 봉지를 열어보시면, 이러한 부속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속품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요거 동그란 요거, 부속품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펜 필터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해 줄 건데, 연결할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구멍이 작아요. 구멍이 작아서, 이 구멍을 먼저, 드릴을 이용해서 이 구멍을, 여기, 이 십자로 여기, 연결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멍을 드릴 이용해서 크게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멍이 넓어졌죠. 그리고 딱 180도. 구멍이 지금 두 개 뚫어졌습니다. 두 개. 자, 또 마찬가지. 구멍을. 구멍을. 자, 드릴을 이용해가지고 구멍을 요런 식으로 구멍을 네 개 크게 뚫어줍니다. 크게 뚫어주고 난 다음에, 요 펜 필터 이쪽에다가, 요걸 딱 대시고, 나사로 조립합니다. 딱 맞춰서, 자.
자사를 이런 식으로 연결해 가지고 자사를 연결합니다. 오케이. 자, 두 개만 해도 되는데 그냥 네 개 다 할게요. 자, 여기까지. 칩시다. 자, 4개 이렇게 연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요 밑에 베이스판 있죠, 베이스판. 베이스판 여기에다가 어떻게 한다? 베이스판 여기에다 이런 식으로 조립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립된다. 이런 식으로. 자, 베이스판 여기에다가 어떻게? 여기 보시면. 여기 요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나사 긴 게 있어. 나사 긴 걸 여기에다가 요렇게 구멍을 하나 딱 이쪽 구멍에다가 자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에다가 나사를 자 요런 식으로 나오게 자 나사를 하나 볼트를 하나 이렇게 끼워줍니다. 끼워주고 난 다음에 이걸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위치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서버 모터를 이런 식으로 위치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위치시키고 여기에 이제 볼트 너트를 볼트를 너트를 자 이런 식으로 조립하자.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합니다. 조립. 큰 걸로 좀 해야 돼, 큰 거. 큰 게 남으니까. 왜 이래, 왜 이래. 천천히.
여기서 하겠습니다. 자. 집중 집중. 자, 오케이. 위래. 이럴까요? 위드빵 안 되냐? 왜 안 되냐? 안 되냐?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예.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하고. 밑에 여기 나사 하나 나오게 연결하고, 자, 다음 어떻게 하냐? 다음은 요걸 조립을 하겠습니다. 두 개를 조립합니다. 오케이. 얘를 조립하고 요거 부싱이 하나 있거든요. 부싱 요거 맞춰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각도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요거를 빼서 요게 180도 정도 움직이니까 180도 좀 더 움직이니까 저는 오케이 요 정도 이렇게 하고 요 정도 움직이게 저는 요 정도 움직이게 하겠습니다. 하고 요걸 어떻게 나사를 볼트를 여기다 또 고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여기 고정하고 여기는 이제 너트로 고정하겠습니다. 너트로 고정 안 풀리게 고정. 오케이. 자,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엄청 뻑뻑합니다. 엄청. 자, 이런 식으로 했고, 자, 요게 잘 움직이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됩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걸 코드를 지금 기본 코드를 넣어놨으니까 슉 됐고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오케이 굿. 잘 움직인다. 잘 움직입니다. 아, 힘도 세고 좋습니다. 힘도 세고. 자, 이런 식으로 조립하면 됩니다. 어, 좀 어리버리하게 MG. MG995 서버 모터에 펜 필터 조립하는 방법 쉽죠? 쉽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뿅.